기다리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저 뒤에 잘 들려요? 예, 따라하는 게 좋아요. 따라하는 게 좋아. 제 설교는요, 메모할 필요 없고, 자세히 안 들어도 따라하라 하는 것만 딱 그냥 받아 적으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뭐 하는 사람? 아,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 성령 충만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 자,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 조금 합시다. 부자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 여러분, 저는 그 옛날 BC 카드라는 카드가 처음 나올 때에 광고가 있어요. 광고. 그 광고에 그 탤런트가 뭐라고 하면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런 광고가 나와요. 아, 저는요 그 광고 참 좋아합니다. 왜? 목사는 혹 가난하더라도 교인들은 부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도 베풀고 은혜도 베풀고 능력도 베풀 거 아닙니까?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는 그 날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할 건 뭔가 하면 종말 신앙 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바른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성도는 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는 자녀들 성장하여 시집 장가갈 날을 기다리고, 그렇죠? 손자들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환갑되고 진갑되고 결국은 우리 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그런데 그 기다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그래요. 이 시대가 종말이라고, 말세라고. 여러분,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른 자세,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오후 시간에는 뭐 목사님 한 시간 했지만 되게 길지 않다 그래서 저 성경 얘기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하나, 8절 하나, 9절 하나. 제가 그렇게 세대지로 말씀드리는데, 자, 7절 말씀 같이 읽읍니다. 시작. 됐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첫째는 따라합시다. 길이 참자. 진짜 진짜 길이 참으신 분이 계세요. 정말 길이 길이 참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셨고, 또 강남 금식기도원, 우리 목사님 오늘 제가 낮에 점심 먹고 이 산을 한 바퀴 둘렀어요. 그리고 십자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십자가 교회가 빨리 완공돼야 되겠더라고. 아,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길이 참으셨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아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셨어요. 복음을 말입니다.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건 끝이야. 왜 그게 끝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이가 못 알아들어. 도대체 어떻게 소개해야 복음이 될까? 자, 손 목사가 몇십 년 동안 목사들을 양육하면서 전도학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좀 무게가 없어 보이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벌은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가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우리 주님이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저는 십자가 교회? 다 십자가 교회 그랬는데 오늘 산을 한 바퀴 둘러보고 그래서 십자가구나.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내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조선시대의 이론은요, 이 도예요. 도. 도. 무슨 도자요? 길도자지요? 야, 도를 아십니까? 서울에는 그런 거 있는가 몰라도요. 부산에서는 부산 서면 거리를 지나가면 술 사람이 다가와. 선생님, 도를 아십니까? 이래서요. 도를 알지. 도는 길이요, 길. 물어봅시다. 막힌 길도 길입니까? 막힌 길도 길입니까? 저는 동양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공자, 맹자를 공부했고 불교 철학을 공부했고 힌두 철학을 공부한 동양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냥 동양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동양철학 박사입니다.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동양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박사는 바보입니다. 나 인정합니다. 박사는 바보예요. 자기 논문 쓴 거 외에는 잘 몰라. 그리고 저는 동양철학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가다가 길이 막혀서 막다른 골목이 있으면 골목 입구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길이 아닙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길 아니죠. 여러분 동양철학이 소위 도통한 사람을 하면 도사라고 해요. 그건 도사. 제가 한두 명 만나봤겠습니까? 다 막혀서 어디에? 죽음에. 안 죽는 사람 봤냐고. 그러고 뭐라고 하냐? 도통했대. 도는 통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따라 합시다. 도는 통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되죠? 길은 어떻게 된다고? 열려있어요. 길이에요. 열려있지 않는 것은 길이 아니라고. 그들 전부 다 막혀있으면서 도통했대. 수염 기르고 도포자락 날리고. 근데 그거 도통한 사람들 아닙니다. 진짜 도통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뭐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 십자가의 길은 열려있습니다. 어디까지 열려있냐? 영생, 천국까지 열려있어요. 죽음으로 막혀있는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천국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천국 가시면 아멘. 천국 가시면 아멘. 여러분은 도통한 사람들이야. 천국의 길이 쫙 뚫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는 십자가가 중요하고 십자가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더니 그 길로 막혀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로 돌아와가지고요. 한 바퀴를 삐는 길이 다 열려있어요. 제가 그 길을 다 돌고 나는데 열려있구나. 맞아. 여기가 십자가 교회 자리구나. 십자가의 길은 열려있어요. 열려있다고.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도통했다 뭐다.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한 게 거짓마귀 물러가라. 어디에 학문을 빙자해가지고 동양철학을 빙자하고 도를 빙자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앉았어. 닫혀있는 길이 무슨 길이야 그게. 열려있어 길이지. 우리는 지금 열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이 열린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길이 참으셨다.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가 어디에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는데 잘 들어요. 선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혜 있는 자, 변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혜를 강조한지 몰라.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 요새는 변호사, 변론가들 필요한 시대예요. 온갖 그냥 나쁜 마귀 장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 변론하는 변론가 필요해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변론은 바른 변론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십자가 도가 없으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선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크로마테스란 말인데 이 선비란 말은 본래 율법학자 서기관 말씀을 맡은 사람 그 말이거든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 도가 없으면 그 그란마테이스는 거짓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도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교회도 세워야 되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찌 이겼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길이 참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길이 참았습니다. 기독교를 우리는요 사랑의 종교라 하잖아요. 근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에 자, 사랑은 언제나 그다음 보라고 사랑은 뭐 하는 거라? 오래 참는 거.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래 참는 종교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빚을 계산해보니까 200년은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200년을 벌어야 이 빚을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 한번 보라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열리는 길이 따로 있다고. 우린 닫힌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향하여 열린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도사들이에요. 도사. 따라합시다. 도통한 사람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도통한 사람들이야. 말장난 아니야. 말장난 아니야. 보세요. 모세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군대. 진퇴양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얘기를 한 지 지금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빚 다 갚았거든요. 빚 다 갚았다고. 머리로 계산하니까 200년이 지나도 못 갚는 빚인데 10년 안 돼서 다 갚았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니까 한강대교로 뛰어가고 마포대교로 뛰어가고 밴드 스타킹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고 그 난리 치는 거예요. 그게 열린 길을 알아야 됩니다. 열린 길을 알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길이 참는 것처럼 길이 참는 거예요. 보세요. 기독교가 왜 인내의 종교인가? 성경 찾아보면 돼.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잖아. 끝까지 견디는 사람. 누가복음 21장 19절 따라합시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뭘 얻어? 영혼을 얻는다.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잖아요.
보세요, 성경은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십자가 바라고 인내하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요, 이 기도 은혜가 은혜 참 많이 받았네. 이제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도통한 길로 그걸 왔는데, 목사님이 딱 한 군데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부도가 나와가지고, 자, 목사님 모르셨대. 여기 와가지고 3년 동안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헌금을 하나님께서, 그거 아마 부도 때문에 도망갔는데 아마 다 갚아서 그렇지, 두둑한데 보니까 헌금을 몇천만 들고 왔다고 그러시죠. 그때 제가 탁 하고 친 게 뭔가, 목사님 계속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한국이 싫다고, 대한민국이 싫다고, 마귀 사탄과 싸움하기 싫다고, 5만 명이 이민 가고 1만 명이 이민 갔다며. 그때 제 머릿속에, 왜 이민 가냐, 여기 와서 숨으면 되지. 예? 십자가 밑에서 엎드리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부자들이 이 나라 이 땅 싫다고, 이 나라 마귀 사탄과 싫다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무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요, 일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딴 건 다 참아도 이것만은 절대로 못 참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주님 앞에 갔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 그래 네 왔냐,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 다 참을 수 있어, 이것만은 절대로 못 참아. 어디로 갈 거요? 어디로 갈 거냐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이었습니다. 군사들이요,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냥 용감했던지, 선생님 한 판 붙을까요? 칼로 치니까 그랬어요. 그러고는 베드로가 제사장 말고가 앞에 있으니까 칼을 딱 들고 내리치는데 막 두 쪼가리 내려 한 것 같아요. 칼을 딱 치게 되고 이렇게 내려쳤는데 요 말고가 딱 피해버렸어요. 귀가 딱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셔서 붙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은, 칼로 설치는 자는 어떻게? 칼로 망한다. 그건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셔서 붙여 낫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어떻게 하라고? 저 뒤에 다 들리죠? 이거 따라 하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손윤탁이 얘기가 아니야. 다시 한번,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만은 절대로 못 참는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잡혀가시면 십자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사랑은 참는 거예요. 어?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면 참으세요. 내가 이번에 강남 금식 기도에 기도 탁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인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탁 이제 안 참는다고, 내가 할 말 다 한다고. 부탁입니다. 참으세요. 참으세요. 사랑하면 참는 겁니다. 자녀들 교육에도요,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또 아들 자랑한다 그래요. 근데 아들 자랑하고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 아들이 대한민국 국방대학원의 교수입니다. 지금 나라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제 아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 핵을 연구했고,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대학에서 장군 될 사람들, 국회 장관 될 사람들 석박사 과정을 가르치면서, 목사 되라 그랬더니 이게 사명이라고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현재 국방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40대의 젊은 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보고 말하기를, 와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보다 훨씬 낫다, 와 저런 애국자, 저런 아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 했잖아요.
우리 반에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요, 100점 만점에 95점, 100점, 93점, 92점인데 집에 와가 내 새끼가 받은 통신표를 딱 보니까 45점이야, 45점. 막 그냥 죽여버리고 싶지 그냥. 안 그렇겠어요? 아니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때는 60명, 70명이었어 한 반에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은 80점, 90점 받는데 왜 내 새끼는 45점밖에 못 받아? 패버리고 싶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있는데 네가 또 왜 선생 하려고 그러냐? 저 꾸중 안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애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45점 받았네. 0점 받으면 안 되는데, 그지? 45점 받으면 100점도 받겠네. 애가 탁 이랬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하, 두드려 맞는 것보다 더 아프다. 자기가 마음이 아프다. 보세요. 참아야 돼요. 부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부산에 가면 배정, 기열배 발열정, 배정 초등학교, 국민학교 학교가 있어요. 제가 거기 선생님으로 있었어요. 유수한 학부인들 많아요. 대기업 사장들, 회장들, 국회의원, 부산 지역은 거의 다가 제가 있는 학교에 학부인, 사립학교였어요. 제가 마지막에. 엄마들이 인테리어. 지금은 뭐 귀걸이하고 그런 거 많지만 그때는 귀했어요.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선생님한테 참 이러고. 그리고 대단히 배운 거 많은 사람이에요. 이래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내가 누굽니까? 내한테는 얘기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안심하고 얘기했어요. 그 안 속아야 되는데. 한마디 해놔놓으면요. 이튿날 오는데 애가 보면 눈탱이 반탱이가 되어 있는데 엄마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그 교육 안 돼요. 그 교육 안 돼요. 사랑하면 참아야 돼요. 사랑하면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 끝까지 참고 어떤 길로? 십자의 길로 생각하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초등학교 100점 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거든. 십자가의 길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와 도를 바로 가르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것까지 참으면 가정도 평화하고 자녀도 평화롭니다. 애들인데 이런 소리 하니까 애들이 그래요. 따라하면서 엄마 엄마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근데 여기는 지금 어른들만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기도하되 십자가 교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없으면 전부 다 막힌 길이에요. 거짓이에요. 십자가 없는 길은 거짓이라니까. 십자가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니까. 십자가 없는 변론은 변론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선비는 가짜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신앙과 믿음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이 도통. 그래서 우리 동양의 선비는 도학선비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 동양 철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수한 동양 철학자들 앞에 가끔 서서 제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엉터리 좀 하지 마라. 도는 길이다. 길은 열려있어야 된다. 가짜로 도통이다 소리하지 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천국까지 열린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야고보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첫째는 길이 참아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시작. 자, 우리 너희도 길이 참고 그랬죠? 이제 두 번째 나왔어요. 뭐 하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거 여러분 줄 거라 따라해라 해도 제가 멀어서 이러 안 됩니다. 첫째는요, 길이 참아라. 에? 있네. 두 번째는 이 정조라고 해요. 정조. 믿음의 정조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정조. 제가 처음 초등학교 선생으로 발령받아 갔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부산의 즉기라는 곳인데 우암동이라는 곳입니다. 6.25 사변 때 그냥 피난민들 갖다 부어놓은 곳입니다. 우암동 189번지에는 번지 가지고 집을 못 찾습니다. 동반이 그냥 음암한 데입니다. 제가 그런 곳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학교 뒷뜰에다 이만한 가마솥을 갖다 걸어놔놓고 우유를 갖다 풀어가지고 전달부 아저씨가 우유를 이렇게 끓여놓으면 애들이 빈도시를 가지고 우유를 퍼마십니다. 그때 장량이 뭔가 하면
애들에게 우유 마시기 운동. 왜 영양실조가 많으니까. 머리에 헌데는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번들번들 하잖아요. 그렇죠? 입학식 하면 전부 다 손수건 달았죠? 기억나세요? 오, 제가 그럴 때 초등학교 선생 했다고. 입학식 하면 전부 다 이 수건 달고 오고. 애들은 우유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러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서울 사람들은 목사님 몇 세기 사람입니까? 몇 년 안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 복받아 이래 잘 살게 됐지요. 정말 잘 살게 됐지요. 우유가 그렇게 좋답니다. 우유를 물 마듯이 마셔야 된다고. 근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변질된 우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 설사? 설사만 할까요? 에? 죽어요. 좋은 것일수록 변질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변질된 음식 먹으면 끝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금보다 은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변질되면 안 돼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변질된 것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근데 목사나 장로가 변질되면 들어서 못 봐. 이만큼 이제 대한민국 망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식사하시면 내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야. 목사들이 왜 이렇게 변질됐냐? 왜 이렇게 변질돼? 왜 목사 값을 못 하냐? 교회 값을 못 하냐? 변질되면요, 그게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의 증조가 안 되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사탄이 뭔지 아세요? 변질된 거예요, 사탄은. 뭐 어느 누구로 뭐 그러더라고. 이야, 예수 안 믿다가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거는 제가 동양철학 전공한 사람 아니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론인지 성경적 귀신론은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적 귀신은 원기가 되어서 집에서 편안히 못 죽고 억울하게 집 바깥에 죽으면 원기가 돼 귀신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다가 죽으면 귀신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르침 잘 들으세요. 귀신이란 뭐냐? 변질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하늘천 심부름사. 천사는 사람보다 못해요. 천사들이 가장 소원이 있다면 나도 인간 좀 돼봤으면 좋겠다. 왜? 천사는 영적 존재.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자기들이 심부름하잖아. 그런데 그 많은 천사들이 영을 거느리고 있어요. 많은 영을 거느렸어요. 그중에 보면 천사장의 이름이 몇 개 나와요. 가브리엘, 미가엘 뭐 이름이 몇 개 나옵니다. 다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어떤 천사냐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이 천사장에도 힘이 좀 센 놈이에요. 요 놈은. 근데 요놈이 변질을 합니다. 왜? 나같이 유식한 청사장이 인간 밑에서 심부름하면 되겠냐? 나도 하나님처럼 존경받아야 되겠다.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놈이 딱 변질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인간에게 경배를 받으려 하고 인간에게 자기 나름대로 숭배를 받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월끈한 거예요. 변질되면 더러워서 못 봐. 근데 요놈은 루시퍼가 딱 변질하니까 요 거느리고 있는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 요놈들이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드렸죠? 천사,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사탄, 사타나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헬라에 보면 전부 다 단수입니다. 악마. 한 놈이 한 놈. 그런데 귀신들은 복수로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요것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산 광안리 있는 광안교회에 있을 때에 에? 6년 전에 죽은 신우희 귀신이 붙었다. 6년 전에 죽은 신우희 흉내만 내는 줄 아십니까? 2450년에 죽은 고다마 식달타 흉내를 내면서 저 절간에 앉아있어. 돈 안 내면 땡꾸 준다 하고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흉내 냅니다. 귀신은 2450년에 죽은 고다마 식달타 흉내 내는 거 아니에요. 저 공원 같은 데 가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냥 타락했는지 당군이다 하고 흉내려고 앉아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것은 당군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신이 아니에요. 하늘의 제사 지는 제사장이지. 그런데 그거 흉내내면서 지금 가 앉아있어. 그게
다 같은 놈이야. 다 같은 놈이야. 사탄 한 놈이에요. 온갖 종교 다녀요. 요 눈치가 막 빠른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는 귀신론, 성령론을 다 강의할 수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 계속 오늘도 기도하실 때 보니까 이 귀신들 이겨야 되는데 이 본체를 알고 이기는 거거든요.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귀신이 뭐냐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디발의 아내가 귀신의 가장 상징적 인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굴 유혹합니까?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자, 보디발의 아내 세 가지 특성만 얘기할게요. 세 가지만. 첫째, 보디발의 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바로왕의 시위대장이에요. 지금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옛날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통령 경호상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국무총리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경호실장은 대통령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애굽의 바로왕 외에는 무서운 게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도 겁나는 게 없어. 그런데 있어.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꼼짝을 못해.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소대장 사모님은 중대장님이고 중대장 사모님은 대대장님이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옛날 얘기 들어보면 당회장 목사님의 사모님은 노회장님이고 그래서 야 교회는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자기들은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무섭대. 보디발도 마음대로 못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 이게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런데 요셉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노예, 종, 힘이 없어. 그런데 하필 뭘 욕합니까? 야 요셉아 내하고 하룻밤 자자 그러네. 요셉은 울끈하지 않잖아요. 변질되지 않잖아요. 이 가정의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당신은 내 코난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39장입니다. 한 번 두 번 유혹하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특징은 첫째 권세 있다. 두 번째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밤새우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이고 금식기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이고 한국에만 새벽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작에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새벽기도 한국에서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새벽마다 길을 또 나갔어요. 습관을 쫓아. 우리 주님 새벽 기도하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 철야 기도하셨어요. 또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권세 있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을 이겨요. 세 번째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요셉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 날 끌려 들어가가지고 옷까지 다 벗겼지만 옷 버리고 도망 나왔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교회가 세상으로 더 비난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온갖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 이걸 보고 그냥 억울하다고 변명하고 아니에요. 사탄의 속성을 알아야 돼. 사탄은 본래 그러는 거예요. 본래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사탄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자 벼랑간 왜 정조를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알아듣기 쉬운 얘기하려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 있으면 혹시 화가 나더라도요 제 얘기 다 듣고 저한테 항의하세요. 이? 미안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춘향전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 국문학자들 가운데 기독교 국문학자는 이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마치 흑윤의 홍길동전이 서학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도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춘향아 내가 과거 급제하면 너 데리러 올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 강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죠? 40일 동안 계시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아,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네.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어떻습니까? 예? 준향이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도령 과거급제하기를 과거급제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타났어. 누가 나타났어요? 변사또가 나타났어. 한번 볼까요? 변사또는 고을의 원님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준향이 유혹합니다. 수청을 들라. 한번 하다가 맙니까? 끝까지 유혹합니다. 준향이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죠? 죄 없는 춘향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춘향제는요, 굉장히 부도덕하고 몰상세하고 비윤리적인 소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어봤죠? 여러분, 춘향년 액면 그대로 보면 이게 비윤리적인 소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어, 내 아들이, 내 딸이 길거리 가다가, 이야, 총각 멋있다. 와, 처녀 멋있다. 우리 결혼하자. 그날 밤에, 담장 밑에 가서 찬물 뜯어 놓고 마주보고 절하고 신랑각시하면 인정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준향이하고 이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예요. 요새도 연속극에 보면 말이죠. 응? 부모가 결혼 허락 안 하면 베개 집어내가지고 막 임신했다 하고 그래가 부모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부모 허락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윤리적으로 인정이 되고 도덕적으로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냐고. 몰상식하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소설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얘기 저한테 처음 들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는 어느 누구도 춘향전을 보고 부도덕하다거나 몰상식하다거나 비윤리적인 소리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한민족이 있는 한 춘향전은 영원한 코리안 러브스토리입니다. 아니,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우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유는요, 춘향이의 정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도덕적입니까? 여러분은 윤리적인 삶을 삽니까?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깨끗합니까? 우리가 똑같은가요? 하늘에 비쳤으면 우리는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정조 변치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죄는 내가 지었지만 벌은 대신 받은 우리 주님의 그 피로 다 깨끗하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얘기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고 오늘날 성도들이 변질되고 우리의 삶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요, 저는 학교 교직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제보다 선배 목사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늘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을 닮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큰일 날 소리하지 마라. 내 닮아면 큰일 난다. 너 몰라서 그렇지. 하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몰상식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인 줄 아냐? 포장해놔야 할 거 그렇지.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요거 하나는 좀 닮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몰상식하고 비윤리적이고 죄가 많고 부도덕한 사람이지만 나 교회 나오잖아. 나 예수 믿잖아.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잖아. 나에게 뽐말할 것 하나도 없지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믿고 변치 않겠다는 이 신앙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변질되지 않게 기도해 달라. 어떻습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믿음 변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돌아가도 이 산에서 기도할 때도 한 3분 기도하다가 응덩이 일으키고 5분이다가 응덩이 일으키고 그러지 말고요. 지금도 조금 참게 하는 데도 이것까지 참아. 공부하는 사람도요. 3분 있다가 텔레비 한번 보고 5분 있다가 냉장 한번 뒤지고 10분 있다가 엄마 한번 불러보고 그거 공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도 강조합니다. 이것까지 참아. 그리고 우리의 믿음 목적이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사탄이. 여러분 사탄들은 이렇게 변질된 것들이 얼마나 영향한지 눈치가 빨라가지고 제가 이른바 귀신 쫓아내렸다는 얘기 많이 했죠. 권사님 권사님 저하고 귀신 쫓아내려갑시다. 누구누구 그랬다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무서워서 안 갈래요. 내 속 다 들여다보면 어떡해요. 미안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속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사탄은 못 들여다봐요. 오 그런데 목사님 다 알던데요. 알기는 뭐하라. 눈치 다 보여놓고 얼마나 눈치 코치가 빠른데. 에? 여러분 장사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 한 30점 하면요 딱 보면 이 사람 물건 살 사람 안 사람 다 알아요. 사람입니다. 귀신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같이 알아맞혀. 저 사람은 저래 사람도 물론 안 살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래도 물론 살 사람. 다 판단이 선다고. 사람도 눈치가 빠른데 사탄 오죽하겠어요? 귀신 들린 무당들, 광신무들이 딱 앉아가지고 딱 들어보면 압니다. 요거 무슨 문제로 왔다. 표정만 보면 알고 눈치만 보면 알잖아. 그게 넘어가 와 용하더라. 용하기는 개코로 용해. 여러분 저는 동양철학 공부할 때 무당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네? 제 클래스메이트가 무당도 있어요. 한국 민속대학 졸업했다 그러더라고. 나는 어디 뭐 가야금하고 뭐 퉁수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뭐 전공했어요? 아니 목사님 저 무당이잖아요. 여러분 빠삭합니다. 네. 눈치를 가지고 빠삭이 끌려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희한해요.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이나 귀신 내쫓는 사람들을 보면 능글능글하고 성격이 유들는 사람 잘해요. 그가 요라면 눈치 다 채버리거든 귀신들이. 그런데요, 딱 시집이 되고 능글하면 그 눈치 못 채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탄은 몰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기도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 찬송 부르는 소리 이게 제일 싫어해요. 보세요. 사울 왕이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럴 때 악기가 들었을 때 다윗이가 수금을 쫙 악기가 물러갔어요. 찬송 많이 하면 돼. 접근도 못해요. 접근도.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악한 사탄 접근도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예, 저는 늘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죠. 이 눈물고 기먹은 귀신아 이 몸이 오늘 첫 시간에 얘기했죠. 성령님을 모셔야 내 몸이 성전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이야기하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 너희 안에 누가 계셔? 이게 성전이야. 사탄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 성령님이 계신 곳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 믿음이 변치 않으면 여러분 어떤 악한 사탄도 이길 수 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안 되겠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은혜 중에 더 은혜 우리 목사님처럼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복받는 비결 가운데 정말 마지막 기다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9절.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아, 다시. 못 찾은 사람이 있어. 야고보서 5장 9절. 시작. 자,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심판주가 어디에 있다고요? 문 앞에 서 계신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핑계하는 거, 핑계. 남 핑계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교인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짓 안 해야 돼요. 야, 너 왜 따먹었어?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줬잖아요. 너 왜 따먹었어? 아, 얘가 배우고 싶으니까 따먹었지. 이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게.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왜 제사 지냈어요? 당신 제사장이요? 네가 늦게 왔잖아. 이 사람들이 대모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내가 남 탓하고 남 핑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핑계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저는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일주일 굶으면서 다녔지만 원망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 형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러합니다. 박사학위를 두 개나 가지고 있고 무수한 제자들이 이렇게 많지만 무수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생은 저희 형님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제 형님입니다. 9년 동안 제 형님의 알른소리를 받고 그걸 받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서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핑계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말을, 이거 소극적 표현이에요. 이걸 적극적 표현으로 바꿔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뭐 하라고요? 자, 이 세 번째, 그런 저는 이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 복 위에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감사예요, 감사. 아들이, 아빠, 아빠,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아버지가 퇴근길에 호주머니를 아무리 계산해도 자전거 살 돈이 안 돼. 카드를 끌고도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물건 하나 사주긴 사줘야 돼서 스카이 콩콩을 하나 사오세요. 아세요? 스카이 콩콩. 아들아, 이리 와봐라. 아빠가 돈이 없어서 이번 달에 내 스카이 콩콩 사줄게. 자, 사왔지? 좋지? 내가 다음 달에 자전거 사줄게. 그랬어요. 아들이, 아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빠가 주신 건데? 콩콩콩. 아빠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아빠가, 저놈 봐라. 아이고,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자전거 사줘야지. 안 그러겠어요? 아빠! 자전거 사달랬지. 왜 이런 거 사달라 그래서? 구석에 집어던져. 먼지가 하얗게 앉아있어. 이 자식이 아버지가 사온 선물을 구석에 처박아버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전거 안 사줘. 여러분, 받은 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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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보아라. 원망하고 핑계하고 남탓하면 복 못 받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 복 위에 복, 능력 위에 능력. 받는 비결은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가 힘든 일 안 있겠어요? 얼마나 그냥 사사건건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제보 그래요. 여보, 당신이 늘 하는 거 있잖아. 저는 천일 동안 하루에 20개씩 감사 일기를 썼어요. 당신 그 사람 내 대해서 감사한 거 찾아보죠. 나는 한 5가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일기를 썼는데 평소에는 20개 썼는데요. 46개 나왔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할 일을 적었더니 46개 나왔어. 아이고, 그 다음부터 그분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미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졌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제게 감사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심판주가. 심판주가 뭐 앞에 심판하라. 그때가 재판정에 써가지고 변명하고 핑계해봐요. 더 큰 벌 받아요. 개전의 정이 없다. 아, 이 사람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윗처럼,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큰 죄 저질렀잖아. 나무 여자 빼앗고 남편 전쟁터에 죽이고, 세상에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죄 지어서는 잘못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것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 제목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것 하는 사람이 자꾸 감사한 것 늘려가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어떤 자매는 저보고 그러더라고. 왜 돈 버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재미로 돈 번다고 그러대. 그러면 세상 것은 그냥 주는데. 제 친구가 한데 JS 그룹의 회장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하나님께 서운을 한 거예요.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10분의 1만 먹겠습니다. 급한 건 하나님이에요. 이 굶어 죽겠다 싶거든. 얼마나 큰 복을 주면. JL기업, 미안합니다. JL기업, 지저스 러브라는 기업. 여러분들 호텔이나 가면 우리 파는 옥수수 말고 말입니다. 옥수수 그 전부 다요 CJ에서 수입하다가 포기했어요. 이 장모님 때문에.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옥수수, 호텔이나 옥수수 이분이 집 다 가져오더라고요. CJ 기업이나 음식 다 포기했다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9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요거 잘못하면 굶기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데 그분 얘기가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 그러죠.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소극적인 표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것보다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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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지금 목사님 뭐라는겨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요 소꼭지 빨지 말고 젖꼭지 빨아라 하네요. 젖꼭지 빠세요. 젖꼭지. 젖꼭지 빠른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했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바로 감사하십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요.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글이 없어도 감사할 글이 자꾸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어떤 일 있어도 나는 변치 않는 믿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의 정조 굳게 지키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서 이루게 하시고 도통한 길로 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이 길로 가겠나이다. 주여 세 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특별한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별한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습니다. 다같이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